안녕하세요, 김혜리입니다. 가평군 보건소는 치매 환자 등록 관리를 비롯해 치매 조기 검진 및 예방 관리, 가족 지원 사업 등 치매 등 노인 건강 문제 통합 관리를 위해 치매 안심 센터를 설치 운영합니다. 이와 함께 치매 안심 센터 팀을 구성하고 노인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와 1:1 사례 관리, 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치매 카페 등을 운영하는 한편 보건소 내에는 방문형 거점형 형태의 치매 안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데요. 박정현 보건소장은 치매 안심센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, 또 지역 주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경기네트워크 뉴스 전해드렸습니다.